안녕하세요, 내친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4년 2월 12, 13, 14 되어가는 주간인데요. 예, 오늘부로 이제 24년 설 명절 연휴 다 끝났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명절 연휴를 들뜬 마음을 이제 다 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기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춥다고 바람 분다고 해서 좀 방구석에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좀 있으셔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렇게 바닷가 안면도에 대화랑 꽃게랑 다리 와봤더니 바람도 많이 불지만 미세먼지가 조금 있지만 하늘은 지금 살살 맑아져 가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 보이시죠? 여기 드러니, 이쪽이 드러니 항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백사자 항. 그리고 이제 원래 안면도는 섬이 아니었죠. 육지인데 이 배가 다니는 뱃길을 판목을 만들어가서 운하로 된 거나 마찬가지죠. 판목 운하라 그러거든요. 해변을, 해안을, 물길을 깊이 파가지고 운하처럼 만드는 거죠. 꽃게랑 대하랑 다릅니다. 저쪽 백사장에 가면 식당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드러니항인데요. 드러니항. 전에는 이 부산교가 없었거든요. 접안하는 게.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드러니항 5,000개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낚시들 많이 하고 그러고.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 소리 많이 나죠. 드러니항하고 백사장하고의 거리가 다리로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왕복 2km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 산책하고 나면 또 상쾌합니다. 기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